우리 솔직해집시다. 자, 대화를 피한 건 납니까? 그댑니까? 나. 그런데 왜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죠? 어제 저녁에 대화를 하다가 안 하겠다고 그만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솔직히 너무 피곤했거든? 윤진아, 그게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야. 윤진아, 내가 안 하겠다고 허락 안 받겠다고 하잖아. 윤진아, 그 대화가 나오는 데 있어서 윤진이가 엄청 성질을 내고 나한테 별거 아닌 듯이 얘기를 했지만 너 집착이 심해. 그리고 지겨워. 질려. 너 질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그런 과정이 있은 후에 아, 됐다, 됐다. 무마하기 위해서 그래, 나안 할게. 이렇게 얘기한 거였고. 아, 여기 되게 위태롭다. 근데 제가 윤진 씨 입장에서 봤을 땐 장윤 씨가 저렇게 눌러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답답한 거일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막 정리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풀리는 상황이었어? 윤진. 어떻게도 안 풀리는 상황이었어. 아니야, 윤진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골마 터질 근데 때 해결을 하려면, 그치? 말좀 할. 미안해.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숨 쉬고.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야. 내가 어떤 부분이 섭섭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데 어떡해. 있어서 한숨 쉬고 그렇게 하는 행동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리고 많이 상처받았지만 내가 어떻게든 빨리 풀어보려고 나좀 위로해줘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대우한다라는 건난 이해가 안 돼. 너무 좀.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떡하냐. 이미 네 차례가 있었던 일이야. 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윤진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지. 있었지. 있지. 그래. 난 제깍제깍 풀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고. 그거는 여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야. 윤진이가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잘못이 안 됐는데 그렇게 된것 같아? 잘못된 것도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언제 사과를 했지? 그날 우리가 얘기하다가 사과를 했지. 그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진 하루 정도 두고 얘기했지. 맞지? 그게 잘못됐다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거도 나도 노력을 하겠다고 바로바로 풀려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싸우고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힘든 거야. 아, 저게 빨리빨리 푼다고 저게 능사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 그지? 다르다고. 본인이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지겹다니 목소리를 높였잖아, 그리고. 지긋지긋하다니 그거는 본인 느끼기 나름이야. 나도 지금 느끼기에는 본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본인의 변호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각색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는데 사실 힘들긴 했었어. 그대가 본인이 됐네요.